그래서 채연이가 C의 8이었어요. 오케이. C의 8. 근데 단어 카드를 안 했네? 단어 카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뭐 하세요. 이런 거 배웠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손 씻어라 하고 싶으면. Wash your hands. 와우. Wash your Wash hands. your hands. 그랬더니. Okay, mom. Okay, mom. 엄마 말씀 듣겠다는 얘기죠. 다음, 머리 좀 말려라. Dry your hair. Very good. Dry your hair. Dry your hair.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will. Oh, yes, I will. Yes, I will. Very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양치해라. Brush your teeth. O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그랬더니 벌써 했어요. I did. I did. I'm did은 아니고 I did. 아이 그렇지. 딜.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 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손 씻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ash your hands. 그렇죠. Wash your hands 하면 손 씻어라. 너의 손을 씻어라 이런 뜻인데 이게 왜 너의 손을 씻어라라는 뜻이냐? Wash의 뜻은 씻다야 씻다. Wash의 뜻이 씻다야. 그럼 무슨 씻지? 자, 시 다시 한번더 얘기한다. 중요한 순서대로. 제일 먼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시, 먹다, 놀다, 공부하다, 뭐 잠자다 이런 거 하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무슨 시? 이름 시. 누구나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시?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준다 했어. 예를 들어서 책상은 이름 시인데, 책상은 책상인데, 깨끗한 책상. 이런 말할수 있지. 그치? 깨끗한, 이런 거. 어떤 시예요? 뭐, 화가 난, 화난, 이런 것들. 화난 사람들. 화난, 이것도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엔, 네 번째 중요한 건, 어찌시.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줘. 예를 들어서 청소하다란 말이 있어. 청소하다. 이건 하다시인데 뭐 깨끗하게 청소하다 이렇게 할수 있지. 깨끗하게 하다는 어찌시야.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다는 어찌하다, 어찌하다 깨끗하게 청소하다. 이렇게 네 가지 시가 있어요. 그럼 와시의 뜻이 씻다면 이건 무슨 시지? 그렇지, 이게 바로 하다시인 거예요. 그래서 채연이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해서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하는 표현을 배운 거예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거라, 뭐뭐 하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명령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할 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돼. 오케이, your의 뜻은 your의 뜻은 너의야. 너의 you는 너이 뜻인데 you are 하면 너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nds는 손들. 무슨 시냐면 이름시인데 영어에는 이렇게 이름시에 s를 붙이면 어떤 것들 이런 뜻이 될 때가 있어. 대부분 다 그래. 그게 손한 개야 두 개야? 그렇죠. 손 씻어라 근데 손 이렇게 씻는 사람 있어? 없지. 이렇게 씻어야지. 그렇지. 그럼 손몇 개가 되면 두개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래서 S를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wash가 씻다고 your hands가 너의 손이니까 wash your hands는 your hands를 뭐 해라? wash 해라. 라고 손 씻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는 뭐 알겠어요. 엄마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wash your hands. 채연이 보고 wash your hands 그랬더니 채연이가 오케이 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 말려라라는 표현이 보이네. 그렇죠. 너의 머리를 말려라. Dry your hair. 그러면 dry의 뜻이 뭘것 같아? 무슨 시일 것 같아? 그렇죠. 말리다가 되는 거야. 말리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지. 하다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영어에서 뭐뭐 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그렇지? 오케이. You're는 아까도 얘기했지. 너의고. Hair는 머리카락. 이름시지. 그치? 무엇이지? 무엇. 그러니까 말려라 해놓고 무엇을 말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Your hair를, 너의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머리 말려라 그랬더니 오 알겠어요 할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Yes, I will 이라고 한다는데 Yes는 뭐 그래 이 뜻이고 I는 나는 내가 이런 뜻이고 Will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요? 위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 저는 할 거예요가 되는 거예요. Dry your hair, 머리 말려라. 알겠어요, 저는 할 거예요. 그럼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I will dry my hair가 생겼던 거야. 어, 왜 your가 my가 돼요? 너의 머리를 말리라고 했으니까 예, 알겠어요. 나의 머리를 말릴 겁니다. My의 뜻은 나의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I will dry my hair. Will의 뜻이 뭐라고요? 할 것이다. 저는 할 거예요. I will 했습니까? I will dry my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air도 이름식이긴 한데 자 여기는 S가 붙어서 머리카락들이라고 하지 않지.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셀 수는 있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S는 안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양치질해라가 뭐냐? 양치질해라. Brush your teeth. 그렇죠. Brush your teeth. 그럼 brush의 뜻인? 양치질. 솔질하다. 그러니까 솔 같은 걸로 문지르다 뜻이야. 솔로 문지르다. 그럼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지, 또 하다시고요. 그러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거라 라는 얘기가 된다. 솔로 문질러라. Your의 뜻은? 나의가 아니고 너의. 너의. 그 다음에 teeth의 뜻은? 치아들, 이빨들. 사람 보고는 이빨이라고 그러지. 치아라 그러지. 치아들이라는 무슨 시다? 무엇이라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솔질하라. 무엇을 솔질할까요? Your teeth, 너의 치아들을. 됐습니까? 자, teeth의 좀 특이한 점을 얘기해주면 치아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tooth라고 그래, tooth. 치아 하나는 tooth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전에 손, hand지, 그치? 근데 손들 할 때 어떻게 했어? hands. 얘가 정상이야. 대부분 다 이렇게 해. 근데 얘는 이상하게 치아가 하나 있을 땐 tooth라고 하는데 여러 개일 때는 뭐라 그러냐? teeth라고. 여기다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얘가 좀 특이한 녀석이야. 치아 하나는 뭐라 그러고 tooth. 여러 개는 뭐라 그런다? teeth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rush your teeth. 양치질이라고 그랬더니 저 벌써 했어요 라는 뜻으로 I did. did의 뜻은 do가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did로 모습이 바뀌면 했다가 되는 거예요. 했다. 이거는 지금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언제? 과거에 했다. 벌써 했어요 이 뜻이야. 그러니까 저는 벌써 했어요. I did. 벌써 양치질 했어요. I did. 앞으로 할 거예요는 I will. will의 뜻이 뭐였더라? 뭐뭐 할 것이다 였지. 지금 뭐할 것이다. 그러니까 I will은 언제 하겠다? 앞으로 할 거다. 조금 이따 할 거다. 이거고. I did는 벌써 했다. 과거에 했다. 이미 했다. I will 하고 I did가 뭐가 다른지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아, 전 단어 여기 없지? 8 단어.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가 뭐였더라? Will. 그렇지. Will.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했었다. 벌써 했어요. Did. 그렇지. Did. Did. 오케이. 그 다음에 손들. Hands. 그렇죠. Hand에다 S 붙이면 발음은 hands. Hands. 뭐래요? Hands.
오케이. 손 하나 있으면 요까지 D까지 쓰면 되는데 여러 개니까 이름 씨에 S를 붙여서 여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란 표현 clap your hands가 보이네. clap your hands. 박수 치세요. clap your hands. 박수라고 돼 있는데 박수겠죠. clap your hands. hands. 오케이. 그 다음에 말리다. 하다신데 말 어 뭐라고? 그렇지. dry. dry. 말리다. 어떤 시로도 쓰여요, 얘는. 어떤, 바짝 마른. 그 다음에 하다시로 쓰여. 뭐 하다? 말리다. Okay. I dry my hair. 난 내 머리카락을 말린다. With a towel. 수건을 사용해서. After swimming. 수영한 후에. 됐습니까? Okay. dry. 그래서 너 머리 말려라 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었지, 그치? 머리 말려라가 뭐였더라? dry. Hey. 머리카락 머리카락 잘 기억이 안 난다. dry. 오케이. 좀 이따 나올 거야. 아 나왔네. 머리카락이 뭐였더라? 오케이. 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hair죠. hair. hair. 오케이. 머리카락 hair. hair. 쓰는 방법 혹시 기억나요? A. 그렇지. er, hair, er. a가 에 소리 나고 ir은 er가 hair. 됐습니까? hair.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씻다. wash. 그렇지. water가 아니고 뭐다? wash. wash. 오케이. 그래서 너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비누를 사용하여 with soap. Okay, wash your hands with soap. Wash. Okay, 그 다음에 솔질하다. Brush. 그렇지, brush. Brush. Okay, 그 다음에 이빨 여러 개. Mm-hmm. 양치질해라 할 때 나와. 자, teeth야,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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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들, teeth. teeth. 어떻게 쓰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T-E-E.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E가 E 됐으니까, teeth 소리. teeth. 됐습니까? 치아들, teeth. 그래서 너의 양치질을 해라. 오케이. 아니, 양치질 해라란 말 배웠지, 그치?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Teeth. Okay. 그 다음에 손. Hand. Hand. 쓰는 방법은? H-A-N-D 였죠. Hand. Hand. Okay. 그 다음에 치아 하나. 이빨 하나. Tooth. 그렇지, tooth. Very good. 쓰는 방법은? T-O-O. 그렇지, T-O-O. 그렇지, 이빨 하나는 tooth라 그래요. Okay. Tooth. Okay, sugar is bad for your tooth. 설탕은 너의 치아에 좋지 않다. Sugar is bad for your health. A tooth. Okay, 잘했습니다. 시험 잘 하세요.